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이 아닌데 급하게 영상을 킨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을 하잖아요. 제가 원래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그렇게 뭐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엄청 많이 사게 된 거예요. 올리브영을 4일 연속 갔어요. 한 번에 사면 되는데 찔끔찔끔찔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샀는지 궁금하시다고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올리브영 세일에서 뭘 샀는지 빨리 보여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집이 시골인 시골인가 봐요. 뒤에 새소리가 너무 들리죠? 죄송해요. 근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뭐 샀는지 얼른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렇게 세일할 때 많이 사놓으면 든든하고 좋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건 요거예요. 파우더 워시. 제가 이 파우더 워시를 예전부터 쓰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이게 귀찮아가지고 내가 잘 쓸까 싶어가지고 안 산 게 있어요. 그런데 피지며 각진 이런 거를 케어하는데 좀 새로운 걸 써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젤 타입으로 프리메라 필링 젤 아시죠? 저 그거를 굉장히 오래 썼는데 아 좀 새로운 거를 써보고 싶다 할 때 요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일도 하길래 얼른 요거를 바로 사봤습니다. 요거를 사면은 요만한 조그만 거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써봤는데 피부가 진짜 매끈해져요. 그래서 요거 이게 귀찮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매일 각질 케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많아야 두 번 하거든요. 물에다 계속 쓰는 건데 생각보다 금방 거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브영이 세일할 때마다 항상 사는 게 있어요. 바로 여성 세정제 이런 거 잘 샀거든요. 제가 귀찮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폼 타입으로 나오는 걸 사는데 제가 이것저것 사봤는데 사실 다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좋게 나와서 그런지 지오렉스 페미닌 클린 폼으로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은근히 한방의 향을 좋아해요. 요게 조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더 청결하게 해주는 느낌이 된달까? 근데 이거 저 오늘 옷이랑 찰떡 아니에요? 제가 구입하자마자 써봤는데 이 향이 저는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이거 꼭 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많이 사가지고 빨리빨리 촥촥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제가 항상 그냥 사는 거예요. 아크네스 포밍 워시. 폼으로 나오고 피지 여드름 케어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신랑이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1년 내내 쓰지는 않고 여름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세일할 때 보통 원 플러스 원 이럴 때 쟁여두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렌징이 나온 김에 바로 이어서 요거를 사봤습니다. 블랙헤드 고민앤 일소. 좀 몰랐어요. 기름진 피부는 기름으로 닦아야 한다. 그걸 모르고 신랑이 옛날에 클렌징 오일을 쓴다는 것을 제가 안 된다. 기름인데 더 기름이 칠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 더 여드름이 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못 쓰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성 피부는 오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오일을 그냥 하는 것보다 브러쉬나 면봉에 묻혀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누굴 주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일소라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도 뭐 어떨까, 뭐 안 괜찮으면 뭐 딴 거 사야죠. 근데 일단 브러쉬가 같이 있어서 뭐 써보고 저희 신랑 피부가 어떻게 됐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에서 제 것도 많이 산 거지만 은근히 신랑 것도 많이 샀네요. 그러면 이번에 신랑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신랑이 요즘에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결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아, 진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데 왜 안 자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 게 또 이거예요. 이 두 개. 둘 다 힐링버드 제품인데 힐링버드에 요
요 뿌리는 트리트먼트? 요거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너무너무 잘 쓰는 거거든요. 요거를 사면은 트리트먼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는 신랑이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쟁였죠. 요거 둘이 쓰니까 빨리빨리 달아. 요거를 사면서 아 이거 트리트먼트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 팩은 머리에 물을 묻히고 하는 게 아니라 씻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팩을 발라놓고 물로만 헹군 다음에 샴푸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신랑한테 이거 해보라고. 근데 신랑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신랑 벌써 한번 썼어요. 신랑 머리가 심각해. 킬링버드의 이 헤어 제품들은 뭔가 믿고템, 믿고 구입한 템. 그래서 얘네도 세일을 하길래 샀죠. 신랑 것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의 최애 샴푸. 올리브영 세일 때 할 때가 있고 세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세일하면 무조건 쟁여놔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지성 두피 건조 모발. 그게 저거든요. 저 같은 모발과 두피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클로란의 시트러스 스케일링 샴푸 정말 강추해요. 근데 이 클로란의 샴푸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모발에 맞는, 두피에 맞는 샴푸를 찾아서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름엔 선크림을 사야죠. 저는 이 달바 에센스 선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브이로그에도 가끔 나왔을 거예요. 정말 배탁이 없고 가볍고 부드럽게 발렸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가격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게 두 개 들어있거든요. 두 개에 31,000몇백원이에요. 그리고 신랑까지 이걸 쓰니까 이게 팍팍 달아요. 그래서 이거 있을 때 쟁여두자. 선크림이 나온 김에 선크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선스프레이예요. 그런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을 몸에 바르면 정말 선크림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요거를 뿌려요. 요게 가격도 항상 괜찮아요. 원 플러스 원을 하거든요. 원 플러스 원에 만 원대니까. 그리고 뿌리면은 몸이 샥 해가지고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하나는 차에 두고 하나는 현관 앞에 둬서 이렇게 목 뒤에 같은데 있죠? 팔. 다리 이런 거 나가기 전에 한번 슉 뿌리고 나가면 은근히 이게 오래 쓰고 좀 괜찮더라고요. 살짝 근데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끈적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뿌릴 순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해요. 슉 뿌리면 끝이니까 이거 만사 오케이. 아니 신랑께 또 나옵니다. 라로슈포제의 세범 컨트롤 토닝 미스트 요걸 샀어요. 제가 올리브영에 며칠 전에 갔다가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신랑이 뭔가를 싹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랬더니 이게 피지 번들거림 기름을 잡는 미스트래요. 저희 신랑이 정말 피지 기름 부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사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신랑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요거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백해가지고 사온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저도 이걸 뿌려봤거든요. 저도 건성인 피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때 저도 뿌렸더니 기름을 확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분들보다 남편들, 남자친구 이런 거 사주면 기름 부자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번질거리는 얼굴이 싫다.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이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강추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짠! 짜자잔! 이거는 수분 케어하는 토너 패드. 토너 패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너 패드를 고르는 기준은 저만의 기준은 가격이 비싼 거에서 할인율이 큰 거를 찾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좋아요. 드라이하면서 어쨌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게 사이즈가 크고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예요. 내 맘대로 뜯어서 반띵팩. 요런 데 할 때 있잖아요. 요런 데 할 때 요거 동그란 거 하나 큰 거 붙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저의 니즈를 충족해줬다. 그래서 아줄랭 촉촉 패드 한번 구입해봤는데 수분을 꽉 채워준대요. 진짠가? 패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는 건 정말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다 좋아요. 다음은 짜라라, 제가 컨실러를 두 개 샀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베이지색의 컨실러고요. 루나 거 제품을 샀는데 루나가 올리브영 컨실러 부분 1위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건 요거는 그냥 베이지니까 그냥 냅두고 요거는 초록색이잖아요. 아, 민트색?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저는 홍조가 있고 울긋불긋한 피부란 말이에요. 이런 피부에는 요 초록색 컨실러로 살짝씩 칠해주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도 하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한번 사봐? 했는데 어? 저의 홍조를 좀 잡아주더라고요. 은근히 만족템이에요. 요게 얼굴에 올라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괜찮다. 그래서 요거 저같이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 마지막은 조금 재밌는 거 샀어요. 덴티스테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덴티스테의 민트볼이에요. 요거는 가글도 못할 상황 있잖아요. 뭘 먹었는데 바로 양치하고 싶은데 양치도 못할 상황이고 가글도 못할 상황이야. 근데 이 속에서 마늘 냄새가 계속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아이예요. 제가 이거는 디에디트님 걸 보고 따라 산 건데 저희 신랑이 생마늘을 좋아해요. 근데 생마늘을 먹으면 정말 이 속에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올라오는 그 마늘 냄새 아시죠? 저희 신랑이 진짜 양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그 마늘, 파 이런 냄새는 안 잡아 못 잡더라고요. 이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먹어보시면 요게 캔디같이 그냥 깨물어서 먹어도 되지만 요거를 그냥 삼켜버려면 요 안 어디선가 요게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양치가 된다? 아, 속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신랑 때문에 사실 산 건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정말 정말 역대급으로 맵대요. 깨물어서 먹어요. 오빠! 일로 와봐. 한번 신랑도 먹여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저만 먹으면 아쉽잖아요. 제가 이거 저희 신랑 주려고 산 거니까 신랑도 한번 먹어봐야죠. 일로 와보세요. 이거 깨물어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 화면. 안 무시 않은데? 별로 안 매운데? 생각보다. 그러면 다 가지고 가세요. 마늘 먹은 날 꼭 드세요. 와, 이거 진짜 쏘한데? 코 뚫리는 민트네. 거렁뱅이 씨 이제 나가주세요. 아이고, 거렁뱅이 갑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이게 품절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시라! 가시라!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